캘리포니아주와 일부 시가 통과시켰던 3.1절 결의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또다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전화는 물론 직접 정치인 사무실까지 찾아와 협박성 경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LA시 벨리 지역을 포함하는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 2명의 단일화가 큰 관심입니다. 한인 후보 토론회는 내일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LA 한인타운 인도를 점령하다시피 한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모두가 이용자 책임입니다. 어제 하루 동안 USC와 UC 얼바인 캠퍼스 인근에서 총격과 흉기 피습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USC 대학생 한 명은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.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, 압박 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비건 대북 대표가 잇따라 일괄 타격 협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북한 핵시설에 대한 엄격한 사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